고통의 여왕. 네, 승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쿠아입니다. 첫 번째 경기 템버드 선수가 살짝 이제 요정디 선수가 유리하게 형성한 첫 번째 전선으로 인해서 조금 불안불안하다 싶더니 그냥 중범서 넘어서 손쉽게 막타 디나이 앞서 나가면서 마지막 딜 교환에서 휩쓸기 한 방에 마무리했는데요. 두 번째 경기 고통의 여왕을 선택한 요정디 선수. 그래서 고통의 여왕 미러전으로 두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여왕. 자, 지어입의 제1회 3쿠아의 미드방 최강전. 저 3쿠아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다이어 쪽에서 시작하는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템버드 선수. 근데 아까부터 계속 이 퍼즐이가 안 보이네요. 벨브님. 네, 벨브님 일 좀.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해버렸군요. 투명한 일꾼을 투명한 짐꾼을 괜히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도탈 다시 켜고 있고요. 네, 바로 들어가서 지금쯤에 경기 시작하고 있겠네요. 고통의 여왕. 이게 웬만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뭐 많은 패기로 인한 기권승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 경기까지 한 경기도 보면 퍽으로 좀 이어지는 경기가 많았는데 이거 30초 남았네요. 후 전투가 시작됩니다. 템버님 일꾼 자세히 보려다가 튕겼습니다. 네. 네,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가 시작됩니다. 지금 약간 템버드 선수는 목담가와 치유 물약, 그 진흥의 망토를 이제 나뭇가지 나무에 채우고 시작을 했고요. 요정디 선수, 이거 길막에 살짝 실패하긴 했지만 공허 부적을 들고 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스탯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미지가 62. 그리고 고통의 여왕, 그 템버 선수의 이제 고통의 여왕은 그냥 59. 이게 저 3 차이가 이 공허 부적에 주어지는 피해 3개. 약간 옛날 얘기로 가자면 이거 진짜 언덕 위에서 지금 시작부터 그냥 딜교환 하고 있는데 문제는 크립이 때리고 있어요. 템버 선수 이거 지금 치유물약 믿고 가는 건가요? 마지막 이거 치유물약! 근데 치유물약 쓰지 못하고 치유물약 쓰지 못하고 이 그림자 일격 데미지와 동시에 들어가서 레디언트가 승리했습니다. 네, 사실 5초 만에 그림자 일격을 즐겨한 시도하다가 그림자 일격 도트 데미지와 평타 동시에 들어가면서 템버 선수 빠르게 3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는 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쿠아였습니다.